580쪽 62호입니다. 유기는 비지 자네니 정하야 길토다. 이여오이 정응하야 계득 중정하님 이 중정지도로 성피자야라. 이천혜하니 자네는 위유기야라. 택체이용운 수재호상이라. 이이신 허구군 필요기니 기이득 군하야 도합이 진하니 내 특정이 길야라. 이 중정지도로 응상지구는 내 자네야님 불차실야오. 급급이 구비전은 비군자 자중지도니 내 자실야라. 유순 중정으로 상응구하야 자네 비외이 득기정허니 길지도야라. 점재 여시즉 정의 기르리라. 상할 비지 자네는 불자시야라. 숙이 중정지도하야 이대 상지 구하니 내 불차실야람. 역지위계 엄밀하니 이수 중정이나 진료 최순고로 유청길 차실지계람. 계지 자수하야 이대 상지 구하니 문에 서부 흉호와 말사지수기는 내 구상지도니 강지 욕시는 비자중지도야람. 고로 이윤무후이 구천하지심이 비불절이로된 필태내지연후에 출야람. 특정적 불차실의란. 친비를 해야 되는 때에 유기효예요. 유기효는 따져보세요. 유기의 짝꿍은 구호효짜리인데 구호효가 현재 빅괴에서의 임금이에요. 그리고 구호효는 중도를 얻었고 정도를 가고 있고 양효니까 강한 사람이야. 그 강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유기가 손을 벌리는 게 아니에요. 구호효가 아, 자네 필요하네 하고 손을 벌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기는 비지 자네니 이 친비하기를 친하게 하기를 자네 자자는 붙어 자자예요. 안으로부터 하는 것이. 즉, 자기 속으로부터 이렇게 탁 기르고 있으면 밖에서 끌어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정하야 길토다. 곧게 나갔기 때문에 계란가야. 지금 자정 해야 되는 예, 은인자정하고 자기가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자네니 길토다 했으면은 경계사가 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하야. 아,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곧게 딱 나가서 나가기 때문에 길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성인이 경계사를 붙이는데 이렇게 한자에다가 탁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자는 어떻게 토를 다뤘냐면 유기는 비지 자네니 정이라 길하리라. 비하기를 안으로부터 하는 것이니 고든지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고든지라 길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 정전은 비지 자네니 정해서 길한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어오 위 정응하야 이효와 오효가 정응이 되잖아요. 정응이 되어서 개특 중정하니 이효나 오효나 다 중정의 도를 얻고 있어요. 그러니 이 두 효가 서로 응하니까 서로 도와주는 상황에서 서로 응하니까 중정의 도로서 상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거야말로 아다리가 잘 맞는 상황인 거예요. 이 처내하니 이가 이효가 내께에서 처하고 있으니 자네는 내 안으로부터 한다는 자네라는 두 글자는 위 유기야라 자기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택제이용원 수제호상이나 그 택제, 제자는 재주 있는 사람이에요. 재주 있는 사람들, 또는 제목이에요. 제목을 선택해서 쓰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윗사람한테 달려있어요. 비록 윗사람한테 달려있지만 이신허국은 필유억이니 자기 몸으로서 나라에 허락하는 것은 요즘 청문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당신이 그래서 해보겠다고 허락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청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신허국이에요. 내 몸으로 나라에 한번 해보겠다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이신허국이에요. 몸으로서 나라에 허락하는 것은 누가 해줘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필유억이니 반드시 자기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야. 그러니 기이 듣구나야 자기가 군주를 얻었다는 것으로서 얻어서 도합이 지나니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품었던 그 도가 그 임금이 추구하는 도와 합치되었기 때문에 진한 것이잖아요. 나선 것이니 내 득정이 길려라. 그것이 곧 득 정도를 얻어서 길하게 되는 거다. 이 중정지도로 중도와 정도의 방법으로서 응상지구는 윗사람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구할 때에 응하는 것은 내 자내 아니 그것이 곧 안으로부터 하는 것이니 불자실야오 스스로 실수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이 필요해서 좀 도와달라고 할 때 나서는 거니까. 반면에 급급이 구비자는 급급하다고 하지요. 급급하게 구비, 친비할 것을 구하게 되면 즉 나 좀 써주세요. 나를 좀 활용해 주세요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비군자 자중지도니 그것은 군자가 자중하는 도가 아니니 내 자실려라. 그 길이면은 스스로 실수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자네와 자실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본의를 보시면 윷은 중정으로 곧 풀어낼 수 있죠. 이효니까 음효니까 유. 그리고 또 순은 이게 곤이잖아요. 밑에가 곤괘니까 순. 그 다음에 이효니까 중. 정은 이제 음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정. 그지요? 이웃은 중정으로. 상은 구와야 위에 있는 구효가 순을 벌리니까 거기에 응해서 서로 정관계니까.
자네 피웨이 안으로부터 밖에 있는 사람과 친비를 하게 되니 듣기 정하니 그 고듬을 얻었으니 길지도야라. 그게 바로 길한 방법이다. 이게 이제 옛날 연애하는 것 같고 얘기해도 그렇지요. 자기가 딱 자숙하고 집에서 있을 때 밖에서 의젓한 남자가 손 벌렸을 때 따라가는 게 요게 딱 맞는 거잖아요. 그거는 길한다라 이거죠. 옛날에 점자여시면 점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덕이 이와 같다면 정이 길이리라. 바르고서도 길하게 될 것이다. 상활, 비지 자네는 불자실야라. 친비하기를 안으로부터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스스로 실수하는 게 없는 거다. 알죠? 거기 수기 중정지도하야. 여기 지킬 숫자. 이게 참 화두가 돼요.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게 진짜 화두가 돼요. 그죠? 세상이 복잡하고 험한 세상에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자기를 지킨다고 써있어요. 그죠? 수기. 자기를 지킨다. 자기 무엇을 지키는가? 자기의 고든 마음을 지킨다요. 그 고든 마음이 중도와 정도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되, 즉 자신의 중정의 도를 지켜서 이 대상지관이 윗사람이 그 사람 필요하다고 구하는 구할 때까지 기다리니 내 불자실해라. 그것이 곧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다. 역지위계 엄밀하니 역 지역에서 경계를 하는 것이 아주 엄격하면서도 아주 조밀하니 이 수중정이나 이 익괴가 육이효가 비록 중도와 정도를 가고는 있지만 이 육이효를 가만히 파고들어가 보면 진류칠순이지요. 그 이해할 수 있지요. 그 사람 바탕은 음이니까 유순하고 이게 곤궤에 있으니까 곤궤의 체는 순종하는 거잖아요. 부드러우면서도 순하기 때문에 유정길 자실찌개라. 유정이라야 길이라고 쓴 거지요. 곧게 나감이 있어야만 길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 잃을 것이다 라는 경계를 붙였다. 다시 거기부터 볼게요. 계지 자수하야 이대 상지구하니 상지 구하면, 이렇게 토를 다려야 되겠네요. 상지 구하면, 문의 섭후 흉화. 경계하기를 스스로 지키다가, 윗사람이 구할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면, 곧,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거기에, 섭이라는 건너간다니까, 거기에 응하게 되면, 후 흉화. 너무 늦어서 흉함이 없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자 왈 사지 숙이는 내 구 상지도니 선비가 자신을 수양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선비가 자신을 수양하는 것은 곧 윗사람이 구 상지도니까 윗사람의 인정해 주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 것이니 강지 욕시는 자신이 키우려고 했던 그 뜻을 낮추고 그리고 욕심, 자기 몸을 욕되게 자기가 먼저 출렁출렁 따라가는 것들이 욕심이지요. 욕심하는 것은 비자중지도야라. 그것은 자중하는 도가 아니다. 자중은 해석을 어떻게 하지요?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중의 도가 아니다. 고로 그 여기 이 유기효에 해당되는 인물들의 처신했던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이윤이라든지 무후는 제갈량이죠. 제갈량 같은 사람들이 구 천하지심이 비불절이로되
천하를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비불절, 절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필대례지 연후에 주야라. 반드시 예의가 지극함을 기다린 뒤에, 그죠? 군주가 예를 갖추는 추기를 기다린 뒤에 나가는 것이다. 예를 갖추기를 지극히 할 때까지 기다린 뒤에야 나갔던 거다. 그래서 삼고출애라는 게 있었고, 이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그 가진 고생을 하면서도 숨어서 지냈다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강지 욕심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네예요. 비지 자네. 그런가 하면은 자신은 강지 욕심을 해서 자기가 나 좀 써주시오 하고 쫄렁거리고 다니는 것이 자식이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본의를 보시면 이제 득정즉 불자실이라, 정도를 얻게 되면 자실을 하지 않을 거다. 즉 정도로 가라. 그 얘기죠. 정도로 가게 되면 실수가 없을 거다. 이거.